아이고. 도착하자마자 도로목을 손질해서 튀김을 해주셨어요. 오, 소리가. 이거 가짜 먹은 튀김이군요. 얼마나 맛있을까요? 그럼요, 그럼요.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보들보들. 손이 계속 갑니다. 어? 아니, 어, 안 드시고 어디 가세요? 뭔데, 이게 뭔데요? 아니, 중요한 게 빠졌더라고요. 이게 뭐예요? 말려놓으신 거네요? 네, 말려놓은 거. 한 2, 3일 말리면 돼요. 어, 세상에. 아니,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. 이 2, 3일 말려서 그런지. 오늘하게. 응, 이렇게. 살이 연한 도루묵은 꾸덕꾸덕하게 말리면요. 쫀득한 맛이 좋아지는데요. 이게 또 밥 반찬으로는 최고라고 합니다. 아, 윤기가. 말린 도루묵은 딱 한 가지 요리만 쓰이는데요. 그게 바로 요 조림입니다. 말리고 나면은 뼈가 연해지니까 통째로 먹어도 무리가 없지만요. 생물로 조리하게 되면은 살이 쉽게 흐물어지고 뼈도 발라내야 한다는 거 꼭 참고하세요. 이거 꾸덕꾸덕 말린 거라 식감이 참 좋겠는데요. 좋죠, 좋죠. 그러니까 쫀득쫀득하면서도 좋더라고요. 깨도 듬뿍 뿌리시네. 호박을 깔고. 호박이나 무나 감자나 이런 거요. 이건 또 뭔가요? 보세요. 아니 근데 어머님 이게 도루묵이 영덕 축산항에서는 도루묵찌개를 많이 드세요? 네, 거의 뭐 서울 저런 데서는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많이 먹듯이 여기는 이제 도루묵찌개를 가장 이제 여기서 많이 나는 거니까 많이 먹는 편이에요. 생선찌개는 비리다고요? 천만의 말씀입니다. 비늘이 없는 생선이라서요.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요. 따로 손질할 필요가 없으니까 팔팔 그냥 끓여내기만 하면 끝! 아, 끝입니다. 거기 갓 잡은 거라 더 그렇겠네요. 아, 맛있겠다. 이렇게 해서 그냥 방울방울 끓이면 도루묵찌개가 축이하죠요. 아가씨, 도루묵찌개 하러 가자. 네? 도루묵 구이 하러 가자. 아, 구이요? 구이 해도 빨리 나와봐야 돼요. 아니, 저거 좀 먹고 가야 네, 되는데. 그러니까요. 아, 이거 어디, 어머나! 아유. 지방이다. 아유. 저걸 바로 석쇠에 연탄불에 굽는 거니까. 도루묵은 뭐니 뭐니 해도 구이가 제일 맛있어. 다이어트에 좋다고 소문난 연어보다 열량이 낮은 도루묵은요. 단백질 함량은 지방보다 3배나 높아서요. 건강에도 좋고 먹을 때는 더 좋아요. 그러네요. 돌목이 구이는 다 익었을 때 이 뼈를 닦으면 졸 나와야 이게 다 익었다는 증거라요. 그러니까 요리가 40% 이상 익었어요. 뼈 바르기도 좋고. 다 익었다는 맛봐요. 맛봐요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이야, 그러니까 먹기도 쉽네. 그러자. 어유, 저거 그냥 뼈 발라내고 통으로 먹으면 되는 거군요. 그치. 맛있다, 맛있다. 맛있죠? 아니, 이게 너무 이렇게 퍽퍽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수분기가 많아가지고 촉촉하면서도 되게 담백하게 맛있네요.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요. 오늘 저녁 부모님과 도루묵찌개 한 그릇 어떠세요? 아, 배에서는 저 도루묵 조리기구가 없어가지고 그 뭐 요리를 많이 못했는데 자, 이제 뭐 맛있게 많이 했네요. 네, 많이 드셨어.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네. 동해에서는 도루묵이 흔해서 과거에는 개도 안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대요. 아이, 만나겠다. 많이 먹을 수 있었던 만큼 맛에 대한 향수 더 깊은 건데요. 이제 한번 맛보면 다시 생각나는 귀한 생선입니다. 네. 도루묵은 겨드랑이에 넣었다가 살짝 넣었다가 빼도 먹는 걸 이거 다 알아요. 아니 왜 거기에 그거는 모든 뭐 불에 넣는 것도 아니고 겨드랑이 한 미지근하잖아 그죠? 그래도 그 정도에 해도 도루묵은 먹어도 아~ 이렇게 따뜻한 기운 불기운만 있어도 이거는 그냥 먹을 수 있다. 그렇죠. 도루묵이 지금 안 먹으면 마땅 도루묵이다. 수놓은 주인공 영덕 도루묵. 지금 놓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. 네. 근데 이거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오늘 저녁상에 못 올리죠. 아직 도루묵 안 사왔어요. 내일 장보러 가셔서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. 아니 근데 이게 살도 통통하죠. 비린내도 없다고 그렇죠. 하죠. 게다가 아까 요리하는 거 보셨죠? 그냥 뚝딱. 그리고 뼈도